안녕하십니까. 생로병사의 비밀 소셜 라이브 진행을 맡은 박광식 KBS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방금 전 TV에서 보셨던 생로병사의 비밀, 허리노화 허리질환 잘 보셨나요? 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그리고 궁금증들 함께 모아서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그것에 대한 또 뒷얘기들 들어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이 방송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모바일 앱 마이케이,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생방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요. 전문가와 함께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소셜 라이브 허리통증 편 함께 해주실 분은요.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 척추신경외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로병사의 비밀 본방편에서 진짜 교수님 인터뷰나 이런 거 너무 잘 나오시더라고요. 예, 본인 모습 감사합니다. TV로 보시니까 어때요? 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잘 나오셨다는 분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생로병사의 비밀 소셜 라이브는요,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각은 10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선 허리 통증에 대해서 바로 알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도 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늙는다. 허리 노화는 몇 살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교수님께 물어볼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사람은 한 20살 때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허리도 마찬가지로 한 20대부터 이제 노화가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노화가 오느냐 이런 부분은 본인의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더 늦게 올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관리가 잘안 되면 좀더 빨리 올수 있고 빨리 진행될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허리 나이는 지금 몇 살입니까? 저도 갑자기 허리를 고추 세우셨어요? 저도 허리가 좋지를 못해 아, 갖고요. 그래요? 아마 한50좀 넘었을 것 50 같습니다. 조금 예. 넘으셨다. 지금 방금 이제 라이브 통해서 김재홍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허리가 진짜 안 좋은데 초기 디스크 환자들이 정말 주변에 많다. 어떻게 운동하고 관리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이건 좀 질문이 광범위한데요. 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참 많으시죠. 그리고 조금만 운동해도 또 통증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제일 좋은 거는 평상시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요. 평상시에 좀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 허리 근육의 어떤 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오지 않을 수 있도록 평상시에 좀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자세인 것 같아요. 바른 자세를 좀 유지해 주는 게 아무래도 이제 허리 척추 건강에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예, 그리고 남현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용근 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허리 통증에 대해서 사실 병원에 가면은 검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MRI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떤 경우에 MRI 검사를 찍어야 되는지, 혹시 MRI 찍자고 하면, 병원에서 돈 벌려고 찍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환자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MRI 검사가 고가의 검사이기 때문에요. 아마 선뜻 이렇게 가벼운 통증을 우리가 촬영하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보존 쪽 치료를 하더라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 보통은 이제 통증이 한뭐 열흘 이상 지속된다든지, 만성적인 통증으로 가벼운 진통제나 물리치료를 했지만 계속 통증이 지속된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MRI를 찍어서 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그리고요. 지금 댓글 달아주신 정가병님, 구성욱 교수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네요.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에서요. EYA님, 허리 디스크에 빠르게 걷기는 좋은데 가볍게 달리기, 수중 달리기 등은 어떤지 물어보셨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허리를 곳곳이 펴고 빠르게 걷는 게 허리에 이제 복근이라든지 뒤쪽 기립근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제 수중 달리기,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허리에 하중이 없이 근력을 강화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속에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물속에서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물의 저항이 있으니까 빠르게 걷기가 힘들죠. 주로 이제 네. 물속에서 걷는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에서요. 이지환님, 허리 디스크와 협착의 40대 초반입니다. 걷는 건 문제 없어서 매일 1시간 이상 걷는데요. 걷는 것만으로 근력 강화가 될까요? 근력 운동도 배웠는데 너무 다양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 가장 기본적인 운동은 걷는 운동입니다. 걷기. 예, 걷게 되면 허리를 곳곳이 피게 되고요. 또 이 뒤쪽 기립근이라든지 복근 같은 것들은 긴장이 될 수 있고 하체 근력이 많이 강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계속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요. 페이스북 댓글 달아주신 유지승님, 안녕하세요. 허리 스트레칭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예, 허리 운동은 사실 허리의 움직임이라는 게 앞, 뒤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고 또 회전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굴곡, 그 다음에 신전, 그 다음에 네. 양 옆구리 운동, 그 다음에 회전 운동. 그걸 골고루 다 섞어서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에서요. 또 구재우님, 허리 디스크 자가진단법 등은 어떤 게 있을까요? 디스크 자가진단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가장 이제 흔하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올려놓는 거죠.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신경이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오게 되면 디스크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여기 이제 디스크 제가 모델을 갖고 왔는데요.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은 이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그쪽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되면 땡기는 통증이 오죠.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씩 뻗은 상태에서 올려보는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요. 또는 까치발을 해서 또 까치발이 잘 안 되면 또 근력이 약화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예,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한쪽씩 이렇게 올려보는 거죠. 이게 다리라고 치면 이렇게 예. 이쪽 다리를 들어보려고 예, 할 때. 한쪽 올려보고 다른 한쪽 올려보고. 근데 그럴 때 허리가 아픈 거예요? 다리 쪽으로 당기는 통증 때문에 다 90도로 올릴 수가 없죠. 아, 예. 또 그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척추관 아까 이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척추 전방위증, 척추가 이렇게 척추가 있으면 이 척추가 앞으로 밀려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것하고 예. 협착증하고 증상이 어떤 큰 차이가 뭔지 물어보셨는데요. 예, 주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척추 안에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이 좁아진 겁니다. 여기 구멍 예, 보이시죠? 예, 예. 요 구멍이 좁아졌다는 얘기예요. 예, 예, 예. 디스크가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예. 이쪽 관절이 두꺼워지기도 하고 안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안에가 좁아지는 그런 걸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고요. 척추 전방 전위증이란 건 이제 뼈가 어긋나기 때문에 안에 신경이 있는데 이제 뼈가 이렇게 어긋나니까 이 안에 신경이 이렇게 찍히는 거죠. 아. 그래서 통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증상은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지만 주로는 척추 전방 전위증이 오게 되면은 불안정증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 척추관 협착증만 있을 때는 허리 통증보다는 주로 이제 다리가 저리는 증상. 아, 주로 협착이 좁아 신경을 좁아서 누르니까 이게 예. 다리 쪽을 좀 저리는 증상들이 그렇죠. 있다 이거죠. 예, 예. 허리 통증보다는 주로 이제 다리 통증 때문에 걷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불편이 많이 예. 생기죠. 아, 지금 뭐 페이스북이랑 유튜브 마이크에서 질문들 많이 주셔가지고요. 제가 어떤 것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질문을 대신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표유성님, 안녕하세요. 출근해서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데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나 자세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게 되면 허리 통증이 많이 오죠. 제 생각에는 한 50분 정도 의자에 앉아서 일을 했으면은 한 10분 정도는 중간중간에 조금씩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척추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척추를 다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예. 그냥 앉아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충분히 구부릴 수 있는 데까지 손을 뻗어갖고 앞쪽으로 구부리고요. 책상이 지금 현재 이렇게 책상이 있으면 이렇게 구부리라는 예, 거예요. 예, 예, 예. 앞쪽으로 이제 다리를 앞쪽으로 내려서 허리를 구부리고 뒤로 젖히고 좌우로 틀어주고 근데 가능하면 의자에 앉아있는 것보다는요. 잠깐 일어나서 우리가 맨손 체조 하듯이 아까 말씀드린 양 옆구리 운동, 그다음에 굴곡 신전 운동, 그다음에 회전 운동 이런 것들을 잠깐씩이라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가만 들어보면요 어디서 많이 우리가 잘 익숙하던 거예요. 국민 체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국민 체조. 국민 체조 아시는 분들 계시죠? 국민 체조 할 때 숙이고 뒤로 젖고 노젓기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허리 좌우로 이렇게 돌리는 예.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국민 체조가 도움이 된다는 그럼요. 얘기인가요? 그럼요. 예, 예. 아. 그렇군요. 페이스북 댓글 백영민님 안녕하세요. 45세 주부입니다. 전방 전위증도 있고요. 디스크도 있고 통증이 왼쪽 골반이 아프고 허리도 통증이 있어요. 급식조리원 일을 하기에 수술이나 시술이 도움이 될까요? 아,
실제 일을 할 때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쭤보셨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통증이 있으면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하기가 힘드시죠. 우선은 아주 통증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통증이 아주 심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먼저 시도를 해보고요. 그래도 통증이 계속 지속되고 그러면은 통증 주사치료 정도를 먼저 한번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댓글 달아주신 여우님, 게으름 여우님이신데요. 70세이신 어머니께서 10년 전에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하셨는데 처음 몇 년은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최근 1, 2년에는 다시 수술을 하기 전처럼 다리가 저려서 걷기 힘들어하신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다른 치료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셨어요. 예, 척추는 이렇게 마디가 척추뼈가 허리에는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마디마디에 이제 추간판이 있고요. 우리가 병이 있을 때 이제 제일 심한 부분만을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다른 부위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심한 병변이 있는 부분을 해결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 않았던 부분도 또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채성님, 안녕하세요. 페이스북에서요. 20대 중반의 학생, 20대 중반 학생이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요추 5번, 천추 1번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내시경 시술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튀어나온 디스크의 80%만 제거하고 나머지 튀어나온 20% 정도는 남겨져 있는데요. 남은 디스크가 흡수되기 위해서 의학적 치료 또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좀 복잡한데 네네. 디스크를 수술하고 그때 20%를 남겨뒀다고 합니다. 네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신경 눌려있는 것만 풀어지면 사실은 통증이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제거하려면 좀 크게 열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마 내시경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조금 열고 네. 큰 덩어리는 제거를 했고요. 작은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디스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은 예방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른 자세를 유지해서 허리에 하중이 안 가도록 하는 거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료라고 하면은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서 척추를 보호해주는 거지 네. 이 디스크 자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보다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주위의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보다 더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교수님 그래도요 이 디스크에 이게 디스크가 이거잖아요. 네네. 연골 성분이니까 예, 예. 우리가 도가니탕 같은 거 먹으면 예. 좀 여기 연골 디스크 좀 강화되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일로 가는 거는 아니고 일로 안 가요? 그건 이제 우리 몸에 흡수돼서 네. 영양분으로 사용되는 거죠. 아, 예, 예. 그렇군요. 아, 그 유튜브 댓글 달아주신 또 정경희님 부모님 걱정을 많이들 하시네요. 저희 어머니 85세 척추 협착증 있으신데 보통 걸으면 다리가 저려서 걷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걸을 때는 다리가 저리지 않고 엉덩이만 묵직하다고 하시는데 이 지팡이를 짚고 1km 이상 걷고 하시는데 다음날 아침에 다리가 너무 저리고 열감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협착증인가요? 물어보셨네요. 네. 아마 협착증 초기일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협착증이 네. 점점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걸을 때는 좀 잘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통은 이제 새벽에 많이 통증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걸으면 또 좀 괜찮아지고 네.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아프고 이런 경우는 이제 초기 증상이고요. 점점 더 심해지면은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짧아지죠. 처음에는 뭐 한 1km도 문제없이 걷다가 500m, 200m, 100m 이렇게 짧아지게 되고 시간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아무래도 초기 증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과 이렇게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페이스북 라이브 통해서 김규리님 댓글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젊었을 때 허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척추 퇴행을 미리 관리에 늦출 수 있는 방법, 예방법 물어보셨네요. 네.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허리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이 척추는 사실은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위의 근육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위해서는 저희가 코아 운동이라고 해서 코아가 뭐예요? 코아라는 건 중심입니다. 우리 몸의 중심에 척추가 있게 되거든요. 예, 이게 중심의 척추는 요 주변을 예, 붙잡고 예, 있는 이 주위에 붙잡고 있는 근육들 방추근이라고 그래서 척추 옆에 있는 근육 또 뒤쪽에 있는 근육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주면은
이게 마치 우리 몸에 복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 안정화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충격이 간다든지 하중이 간다 그랬을 때 직접적으로 관절이라든지 디스크에 하중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주위의 근육이 그걸 지탱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보호를 해줄 수 있고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 댓글 조유리님 안녕하세요. 60대인 어머니가 어릴 적 척수 결핵을 앓으셨대요. 그래서 4번하고 이게 4번인가요? 네네, 4번. 4번하고 5번 척추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허리가 계속 뒤로 빠집니다. 계속 걷기도 계속 힘들어지시는데요. 수술이 가능할까요? 60대 어머니. 예, 척추, 여기 두 개가 들러붙었대요. 예, 이제 척추 결핵이 있으면은 결핵이 이제 아물면서 사실은 뼈와 뼈가 붙어지고요. 운동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붙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게 유합이 되다 보면은 그 위, 아래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동반된 질환이 같이 뭐 협착증이 있다든지 뭐 디스크가 있다든지 아마 그런 것들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정밀 검사를 해봐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이걸 것 수술 같습니다. 가능 여부는 조금 더 정밀하게 봐야 된다는 예. 얘기시군요. 척추 결핵으로 유합된 부분을 저희가 수술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거와 동반돼서 다른 부위에 또 병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기훈님,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하십니다. 허리 건강 관리 좋은 팁. 사실 아까 조금 중복된 얘기긴 네네네. 한데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확실히 허리가 안 좋나요? 맞습니다. 의자에 우리가 오래 앉아 있게 되면은 허리에 하중이 많이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능하면은 등받이 있는 의자를 사용하시고요. 앉아 있을 때 엉덩이를 바로 뒤쪽에 붙여서 허리를 좀 지지해 줄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또 우리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몸을 이렇게 비트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장시간 이렇게 비튼 상태에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자가 이렇게 회전되는 의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옆을 돌았을 때양 옆구리의 근육의 긴장을 좀 완화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등받이가 있고 어느 정도 회전이 되는 그런 의자들이 조금 더 편할 수 일단 있습니다. 여기 스튜디오 의자부터 좀 회전 의자를 바꿔야 되겠네요. 여기 고정 의자라서 계속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픈데. 그리고 아까 허리 디스크 자가진단법 얘기해 주셨던 분, 우리 교수님께서 다리를 예. 갖다 들어 올릴 때 당기는 느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양준희 님이요. 원래 다리를 90도로 못 올리는 사람도 아, 이게 있다는데, 이거. 유연성이 떨어져서 그렇죠. 저도 다리를 이게. 못. 예, 그러니까 워낙 이제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다리를 쉽게 올릴 수가 있는데요. 유연성이 없어서 사실 다리를 잘못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평상시에 올리는 것보다 이제 만약에 디스크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보다도 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에 본인이 할수 있는 범위가 있을 텐데요. 그거보다 갑자기 더 떨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병적인 상태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그러니까 것 본인이 같습니다. 평소에 올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못 올리면 예. 그 기준 삼아서 좀 상대적으로 보면 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댓글들 많이 주셔가지고 지금 또 이성만님, 지갑을 바지 뒷주머니에 놓고 다니는데, 저도 그런데 최근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이런 것도 요통을 유발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이 좀 두꺼운 경우, 사실 똑바로 이렇게 저도 앉았을 지갑이 때 이게 있는데, 비틀어지게 되잖아요. 엉덩이가. 그러니까 그거는 좀 좋지가 않습니다. 예, 한쪽으로 너무 이제 자세가 치우쳐지게 되면은 반대쪽에 좀 압력이 많이 갈수 있기 때문에 좋지는 근데 진짜 않죠. 지갑은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앞에다가 남성분들 앞에다가 지갑을 놓으면요, 바지 주머니에다가 하면 모양새가 폼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지갑을 왼쪽, 오른쪽 뒷주머니에다가 네네. 넣는 방법 쓰면 좋겠다 얘기하셨고요. 또 남현주님 안녕하세요. 페이스북에서 댓글 주셨는데요. 아버지, 또 부모님 걱정입니다. 60대 후반이신데 다친 데도 없는데 통증을 호소하셔서 사진 찍어 보셨대요. 1번, 3번, 11번 뼈가 골절이라고 합니다. 이 골밀도가 좋아서 수술 시술을 할수 없고 몇 개월간 뼈가 붙도록 기다리라고 합니다. 앉아서 밥도 못 먹을 정도로 힘들어 하십니다. 정말 방법이 없나요? 아마 이 골밀도가 나빠서겠죠. 예, 보통 이제 여기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제 폐경기 이후에 특히 여성분들은 골다공증이 많이 심해지면서 압박 골절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도 지금 세 군데가 지금 골절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골절이 올 때마다 통증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경우는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시다면 골다공증 치료 다치지도 않았는데 이제 골절이 왔다는 건 뼈가 골질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골다공증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거에 따른 치료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 골절 자체를 우리가 이제 변형이 심해서 그게 신경을 누르거나 그러면 우리가 수술을 하고요. 압박 골절 자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보존적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그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경피적 척추 성형술이라고 해서 골시멘트를 넣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검사를 해보고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유튜브 라이브에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홍윤정님, 안녕하세요. 4번, 5번 디스크가 안 좋다. 이 4번, 5번이 계속 많이 문제가 되나 봐요. 이 병원에서 알려준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허리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통증이 올 경우엔 운동을 그만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견딜 수 있는 통증 정도면 참고 계속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허리는 지금 제일 운동성이 많이 있는 부분이 4, 5번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4, 5번 사이, 4번 디스크가 4번이면 이게 되는데요. 4, 5번이 예, 이거죠? 4번, 5번. 요 사이 디스크가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운동 치료를 해야 되는지 스트레칭을 많이 하지만 통증을 참아가면서 하는 운동은 좋지가 않습니다. 통증을 참아가면서 한다는 건 사실 운동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요. 맞는 얘기네요. 예, 통증을 느끼게 되면은 사실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근육이 긴장이 돼요. 그러면 오히려 치료가 더 지연되고 회복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우선 통증이 있을 때는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없애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는 약물 치료를 하든지 물리 치료를 하시고요. 어느 정도 통증이 없어진 이후에 그때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유선희님, 안녕하세요. 또 질문 주셨는데, 터진 디스크. 이 터진 디스크가 흡수가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예, 이 디스크는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 디스크가 터져서 완전히 탈출된 경우는 이 디스크의 한 7, 80%는 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분이 빠지면서 터진 디스크가 흡수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막이 유지되어 있는 경우는 조금 더 흡수가 잘안 되고요. 완전히 터져서 탈출되어 있는 경우는 또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가 MRI를 찍어보면은 흡수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 지금 허리 아프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댓글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성우님, 뭐, 몇년 전에 5번, 1번 사이 디스크 탈출이 되어서 석회화되었다는데 종아리 통증이 많이 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예, 석회화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디스크는 주로는 이제 약간 흡수되기도 하고. 이제 뼈 자체가 퇴행성으로 골극이라고 해서 뼈가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디스크를 덮는 경우도 있고요. 디스크 자체가 골화돼서 석회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잘 흡수가 되지를 않아요. 이게 딱딱한 석회와 골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협착증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좀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걸 넓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넓혀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수술이라는 얘기죠. 우선은 통증이 심한 경우는 주사치료를 한번 좀 시도해 볼수 있고요. 주사치료도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한 2, 3회 정도 해보고요. 통증이 완화돼서 그걸로 좀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으면 그렇게 치료가 되고, 만약에 주사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수술적인 치료도 한번 고려는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설찬이님, 안녕하세요. 또 40대고 협착증하고 수액성형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났는데 걷는 운동하고 지금 사이클 타고 있습니다. 근데 허리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걸 타지 말아야 할지 궁금하다고요. 아닙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는 자전거 타는 거, 사이클 타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자세가 신경구멍을 넓혀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 운동은 좋은데요. 아무래도 너무 무리해서 하는 거는 뭐 좋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자전거 타기, 사이클링 이런 것들은 좋은 운동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 자세가 혹시는 허리에 좀 부담이 되는 자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본인 자세에 맞춰서 키라든지 체격에 맞는 그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70대 남성분께서 직접 페이스북에 댓글 달아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협착증 진단 받았다고 그러고요. 기숙경님이신 것 같은데요. 디스크라고 합니다. 다리가 땡기고 걷기도 힘들어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서 한약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치료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단 네. 수술은 무섭다고 합니다. 예, 수술은 다 무섭죠. 우선은 뭐 물리치료하고 지금 약물치료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금, 하여튼 좀 지속적으로, 뭐 약물치료하고 물리치료한다고 금방 낫지는 않거든요. 좀 지속적으로 한두 달 이상 좀 지속적으로 좀 치료를 해보시고요. 많히 통증이 심하면은 한번 주사치료 정도, 예, 통증 주사치료. 주사치료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소연님께서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칼슘 복용이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예, 칼슘 복용,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좀 햇빛을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 나이 60 이상인 여성분들 경우는 반드시 골다공증 검사는 한번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이 있으시면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질문들 지금까지 다 이렇게 열심히 받아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좀 쉬어가는 의미는 아니고요. 조금 분위기 전환하기 위해서 OX 퀴즈로 잠깐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의 오해와 진실, 팩트 체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여기 X하고 O 편집판이 있는데요. 예. 제가 딱 문제 드리면은요. 정답 확실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리가 아플 땐 나을 때까지 누워 있는 게 답이다. OX. 예, X일 것 같습니다. 아, 좀 자신이 예. 없으셨는데요? 아니, 우선은 이제 통증이 심할 때는 누워 예. 있는 게 좋은데요. 어느 정도 좀 통증이 가라앉은 다음에는 좀 빨리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움직이고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누워 있는 것은 안 좋습니다.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오히려 근력이 그렇죠. 약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앉을 때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의자 끝에 걸쳐 있는 게 좋다. 아, 이건 OX. X입니다. X예요? 예. 의자 끝에 앉아 있게 되면은 예. 아무래도 그 허리에 하중이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자 끝에 끝이 아니라 아, 뒤쪽으로 엉덩이를 쑥, 깊숙이 예, 깊숙이 넣고. 넣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저도 또제 얘기만 다 써놓은 것 같은데, 이번에 세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짝다리로 서 있는 건 허리 건강에 좋지 않다. O, X. 예, 맞습니다. 아, 짝다리를 보통 두 발로 서 있지 않고 그냥 한쪽 예, 다리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서 있는 거죠. 아무래도 밸런스가 안 맞고요. 고관절, 엉치뼈 있는데도 좋지가 않고 허리에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그 긴장이 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약간 교수님 제가 좀 따지자면요. 아까 의자에 앉는 자세 얘기해 주셨고, 지금 이렇게 짝다리도 좋지 않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의자에 본인이 가장 편한 자세로 앉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건강에 좋은 거 아닐까요? 의자에 편하게 앉아 있으면요, 우리가 근육은 긴장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육은 편할 수가 아, 있어요. 근육은 편할 수 예, 있어요. 근육이 편하다는 것은 그만큼 척추 디스크와 관절에는 무리가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육이 긴장이 돼서 디스크와 관절을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근육이 풀어져 있으면은 이걸 지탱하는 힘이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하중이 디스크와 관절에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노화가 올수 있고 디스크 탈출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O, X. 아, 이거는 뭐두 개를 다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뭐라고, 왜두개다 이거는 드셨죠? 환자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물론 수술을 가능하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은데요. 네. 그렇다고 무조건 다 피하는 거는 좋지가 않거든요. 아,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빨리 수술적 치료를 하고 재활치료 기간을 길게 가져서 회복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수술을 꼭 받아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디스크의 경우에요. 우선은 뭐 기본적인 물리치료, 보존적 치료, 약물치료 이런 것들을 해보고요. 몇 개월 정도는 해볼 수가 있죠. 보통은 한 한두 달 정도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약으로 도저히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경우는 우리가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존적인 치료, 주사 치료로도 효과가 없다. 근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나는 수술을 안 한다 해서 그냥 계속 주사 치료만 이렇게 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은
이 근력에 마비가 오고 신경에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수술을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경이 망가진 경우에는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이제 갑자기 디스크가 너무 심하게 탈출돼서 소대변 장애가 온다든지 예, 그런 경우 또는 발목 마비가 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우리가 빨리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통증만이 아니라 어떤 신경학적으로 근력의 힘이 약해진다거나 뭔가 그 신경통이나 예.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때는 너무 미루는 것은 안 좋습니다. 네. 팩트체크 다음번 문제는요. 허리 보호대만 하고 있어도 요통에 도움이 된다. OX. 예, 우선은 O라고 말씀드릴 아, 수 있을 것 요통에는 도움이 같습니다. 된다. 예. 우선은 이제 허리 주위에 근력이 많이 약해져 있고 이제 자극이 가면서 통증이 오는 거기 때문에 보호대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주위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선 좀 통증의 완화가 되는데 이 보호대 차니까 너무 편하다고 계속 장기간 이제 보호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근력이 약해져요. 그럼 나중에 보조기를 이제 빼게 되면은 잘 지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장기간 사용하는 건 좋지 않지만 급성기 통증이 있을 때는 좀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사용하면 또 허리 보호대 자체가 또 이제 근력을 또 쉬게 해서 그렇죠. 허리 그 코어 근육이나 이런 것들도 약해질 수 있다는 네,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적절히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네, 지금 생로병사의 비밀 소셜 라이브 지금 보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시각은 11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바일 앱 마이케이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시는 교수님은요,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척추신경외과 교수님과 이 허리 통증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저도 궁금한 게또 생겼어요. 네. 스마트폰은 사실 손으로 들는 건데 이게 허리 통증과도 연관이 있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은 한쪽으로 이렇게 뭐 들고 네, 본다든지 그렇죠. 예, 자세가 좀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는 좀 도움이 안 되고요. 만약에 좀 장시간 사용할 때는 거치대 같은 걸좀 사용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치대 같은 거 사용해서 보는 게 좋다고 그러고요. 또 요즘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 하이힐하고 허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물어보셨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하이힐을 신게 되면은 허리가 뒤로 젖혀지는 동작이 되잖아요. 몸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면은 이 뒤쪽에 디스크에 하중이 많이 가고요. 척추 관절이 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뒤로 젖혀지니까 하이힐을 신게 되면 몸이 뒤로 젖혀지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이 뒤쪽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요통이 많이 올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하이힐이라는 게 대부분 딱딱하잖아요. 충격도 흡수가 잘안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하이힐보다는 좀 부드러운 쿠션에 제일 좋은 거는 운동화가 제일 좋겠죠. 허리 디스크로 수술하신 분들 하이힐 언제부터 신을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척추 수술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거는 경과가 좋은 경우 한 3개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이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는 한 3개월 이후면은 그 전에 하시던 뭐 생활이라든지 이런 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환님 유튜브에서요, 이거 몇 시까지 하나요? 그러셨는데요. 이거는 11시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주셨죠? 예. 이채경님 질문. 4번, 5번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네. 앉아있으면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것하고 물리치료사님이 말하는 운동법이 서로 달라서 혼란스럽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글쎄요. 뭐 운동치료법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선생님마다 조금씩 이제 뭐 얘기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아니, 있을 전것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방송에 나오셔서 그러니까 허리가 있으면 어떤 허리를 최대한 뒤로 이렇게 펴는 게 좋다라고 같아요. 네.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아까 생로병사의 어떤 환자분은 이게 자전거 타거나 할때 이렇게 좀 허리를 숙일 때 이렇게 좀 통증이 조금 더 없어진다 얘기하시는 분도 네. 있어서, 허리를 피는 게 좋은 건지 굽히는 게 좋은 건지 어떤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좀 혼동스럽기도 해요. 제가 이거를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돗담배를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돗담배에 돛이 있으면은 앞하고 뒤에 이제 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그 돛을 세우잖아요. 네. 이걸 척추라고 생각하면은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이 서로 적당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긴장이 돼야지 허리를 안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앞쪽에 있는 근육이 복근, 뒤쪽에 있는 근육이 기립근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을 같이 강화시켜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척추를 우리가 지지하는 그런 근력 강화에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이 답이 아니다. 네네네. 양쪽을 같이 앞뒤를 다 같이 강화시켜 줘야지 됩니다. 그런데 예, 환자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복근이 많이 약하신 분 또는 기립근이 약하신 분. 네, 뭐 근본적으로는 두 개가 다 튼튼해서 지지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정경희님께서 또 한번 여쭤보고 싶다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댓글 주셨고요.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도 일정 거리를 걸을 수 있으면 걷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관 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걸을 수 있으면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척추관 협착증이 예. 있을 때요? 예, 예. 근데 일정 기간 걸으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다시 아프잖아요. 걷는다고 이 척추관 협착증이 악화되는 건 아니고요. 통증 때문에 우리가 못 걷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근력을 자꾸 키워줘야지 나중에 뭐 어떤 치료를 하든지 회복이 필요한데요. 그럴 때 빠른 회복을 우리가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걸을 수 있을 수 있으면 걷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요. 유승현 님께서 사실 좌우 어깨 비대칭인 분들 요즘 많으신데 허리에 영향이 갈까요? 물어보셨어요. 예. 이 좌우 어깨 비대칭이 있는 경우는 어깨가 비대칭이라기보다는 이 척추가 측만증이 있어서 비대칭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비대칭이 있을 때는 척추를 한번 검사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서 안현숙님 안녕하세요. 62세 남자 협착증이래요. 근데 주사치료 4번 정도까지 해봤대요. 근데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수술인가요? 예, 뭐 꼭 그렇게 저희가 영상검사도 해봐야 되고요. 신경학적 네. 검사도 같이 해봐야 되는데 4번 정도 했는데 별 효과가 없다면 더 그거를 자꾸 효과가 없는 거를 더 하시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영상검사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거기서 협착이 확실하다 그러면 뭐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현정님께서요.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15세 청소년도 디스크 시술을 해도 되나요? 일단 젊은 나이에 이런 디스크가 있는 환자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흔치는 않지만 아주 젊은 경우도 디스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주 어린 나이 아주 이건 드문 경우지만 교수님이요? 예, 한 11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도 디스크로 수술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교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디스크 시술은 가능하다. 답변은 예, 가능하면 우리가 피하지만 이게 마비가 온다든지 이 친구가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는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댓글들에 대한 답변 지금 듣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허리에 대한 궁금증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직접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허리 한번 안 아파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직업적으로 택배 하시는 분, 택배 기사분이시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무거운 걸 들어야 한다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최대한 어떻게 피해갈 수는 없고 직업이니까요. 허리를 좀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작업 중에서 무거운 거를 드시는 분들이 허리를 다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허리에 무리가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허리 보호대를 착용을 하고 사실 무거운 거를 드는 게 좋고요. 보통은 이제 그런 걸 잘 못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갑자기 뭐 어떤 뭐 무거운 거 든다고 그때 보조기를 찾아갖고 할 수 있는 건 네. 아니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물건을 들 때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허리 힘으로만 들어 올리지 마시고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을 피면서 하체 힘으로 허리는 곳곳이 피고요. 무릎을 구부렸다가 피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이 허리를 조금 더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무릎을 최대한 쿠션 삼아서 예. 무릎을 같이 들어 올릴 때 무릎을 같이 굽혔다가 무릎을 피면서 올리는 무릎을 피면서 들어 올리는 거죠. 허리를 허리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예. 마이케이에서 댓글 주셨는데 요즘 광고에 나오는 자세 교정 제품을 사용하면 허리에 도움이 될까요? 물어보셨어요. 어떤 걸 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조끼처럼 착용하는 제품 뭐 이런 걸 얘기하시네요. 예예. 예. 아무래도 이제 자세가 안 좋아서 또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자세 교정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에서 댓글 안녕 메이님, 비만이 허리 건강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끼치나요? 물어보셨어요. 비만하고 허리 통증하고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보통 우리가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한테 본인 체중에 어렵지만은 한 10%만 줄이면은 통증이 많이 완화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비만이 있으면은 그 무게 때문에 허리에 하중이 많이 가고요. 디스크에도 하중이 가고 관절에도 많이 가고요. 배가 나오다 보면 허리가 이렇게 뒤로 젖혀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그러면 뒤쪽에 관절에 그렇죠.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리 통증이 많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성우님 유튜브에서 전문병원에서 내시경 레이저 좀 하는 편이던데 나쁘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편인가요? 좀 솔직한 얘기 듣고 싶어요.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이제 모든 이제 허리 질환에 대해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고요. 그 치료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고, 만약에 그 치료법에 해당되지 않는데 했다면은 그건 사실은 좀 좋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도수치료라는 게 뭔가요? 도수치료 좀 도움이 되나요? 이 허리 통증이요? 예, 도수치료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근력 강화 운동과 자세 교정, 스트레칭 운동을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도수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근력도 강화시켜줄 수 있고, 뭐 운동 반경도 우리가 늘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허리 관련해 가지고는 또 운동에 관한 궁금증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교수님한테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윗몸 일으키기 하는 거, 이건 허리 건강에 어떻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허리가 튼튼하신 분들은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허리가 약하신데 갑자기 윗몸 일으키기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탈이 날 수가 있어요. 예, 허리에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뭐 윗몸 일으키기를 뭐한 20개, 30개 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뭐 40개, 50개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한 두세 개도 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무리해서 하다 보면은 갑자기 허리에 충격이 갈 수도 있고요. 또 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충분히 이렇게 완전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살짝 살짝 복근이 긴장되는 정도만 근력을 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임수진님 또 이거는 병에 대한 문제인데 허리 통증이랑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방사통이 있는데 디스크는 아니라고 합니다. 방사통이 뭔지도 전잘 모르겠는데 이게 혹시 다른 질병일 수도 있을까요? 물어보셨어요. 네, 허리 통증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사실은 이제 허리 주위에는 디스크도 있지만 뼈도 있고 인대도 있고 근육도 있고 관절도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통증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통증이 있다면은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디스크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외에 다른 근육, 인대, 또는 뼈 이런 데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 댓글 중에 반야진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오셨던 것 같은데, 또 연속해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잘 봤습니다. 그래픽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네요. 최근 허리가 아파서 살짝 저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매일 욕탕 목욕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처음 병원을 가면 어떤 검사를 시행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그 반신욕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반신욕이 허리예요? 예. 반신욕이라는 거는 우리 어디까지 오는 한 건가요? 배꼽 위까지 좀 배꼽 위까지. 담그는 거죠. 예, 따뜻하게. 그러면 이제 근육에도 이완이 되고요. 통증 완화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뜨뜻하게 찜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신욕은 많이 도움이 되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신경학적 검사와 함께 영상 검사 중에 일반 촬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조금 더 이제 병이 의심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가 CT나 MRI를 촬영하게 되고, 혹시 신경에 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전도 검사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병원에 가면 착착착착착 진행이 되겠네요. 네네네. 또 증상에 따라서요. 저는 이제 자세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이 다리 꼬는 거는 허리 건강에 좀 어떻습니까? 다리 꼬는 거는 아무래도 허리가 비틀어지잖아요. 다리 예, 꼬면 다리 허리가 비틀어지나요? 한쪽으로 이제 유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꼬는 자세가 그렇게 좀 좋지는 않고요. 만약에 하더라도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다리 꼬는 건 괜찮다. 예, 한 자세로만 있는 것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도 이 다리 꼬는 게 왜 더 편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다리를 자주 꼬게 되는데 예, 예. 이것도 습관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허리 건강에는 한 방향으로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척추에 예,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는 친구들이 많은데 허리에 괜찮나요?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예, 당연히 도움이 안 되죠. 안 좋죠. 아니, 이거 엎드리면 되게 편한데 지금 잠깐만 지금 이렇게 잠깐만 숙였는데도요. 예. 약간 뭔가 이렇게 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엎드린다는 것 자체가 근육이 이완된다는 거거든요. 편한 예. 상태라는 게 그러니까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좀 비틀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 동안은 계속 허리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네. 예, 근육은 편할 수 있지만 척추에는 사실은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허윤정님이 제 질문도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아, 지금 저희가 질문을 위해서 지금 찾아보질 못했는데 잘 찾아보고서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한소영님 페이스북에서 척추 측만증으로 척추뼈가 나와서 도수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도수 치료 말고 이게 비용 문제가 조금 있대요. 그래서 꾸준히 하면 좋은 운동이나 치료법, 척추 측만증에 대한 겁니다. 예. 측만증이라는 건 일단 허리가 이렇게 휜 거죠. 그렇죠. 예. 예. 허리가 휘어서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도수 치료를 아마 권유받은 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좌우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붕어 운동처럼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발목을 모은 상태에서요. 좌우로 몸을 흔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양쪽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이 아무래도 스트레칭도 되고 근력도 강화되기 때문에 금붕어처럼 이렇게 예, 하는 운동. 그다음에 우리가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쭉 뻗고요. 끝까지 팔을 뻗은 상태에서 좌우로 우리가 뻗을 수 있는 만큼 좌우로 피아노 건반 치듯이 좌우로 이렇게 뻗쳐주면은 마찬가지로 이 척추가 이 스트레칭 되면서 좌우로 이제 움직여주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똑같이 우리가 근력을 강화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허윤정님 저희가 질문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면요. 40대래요. 두 달 전에 추간판 탈출증 현미경 절제술을 받았다고 하고요. 다섯 번째 마디까지 흘러내려서요. 저는 척추 분리증도 있고 척추 자체도 회전하면서 살짝 측만도 있습니다. 어떤 운동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디스크 재발 없이 전방전이 안 생기고 지낼 수 있을까요? 네. 되게 전문적인데요. 네. 지금 두 달 전에 수술 받고 지금 이제 회복 단계이신데요. 아직은 조금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이제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직 완치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아직은 좀 있으실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더 근육도 긴장이 될 수 있고 통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는 조금 안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 통증이 없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앞쪽, 뒤쪽 근육,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이제 필라테스 같은 운동이죠. 그런 밸런스 운동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요. 다미님, 교수님 귀여워. 손 모은 것도 귀여우셔.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어요. 아까 손 모으시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서비스 차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금붕어 운동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예. 양쪽으로 몸을 이렇게 흔드는 거죠. 예, 아니, 아까랑 좀 다른데요? 아까 피아노 건반을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좀 부끄러우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경선님은 지금 페이스북에서 지금 누워있는데요 하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누워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는 어떨까요? 허리하고는 좀 별로 상관은 없겠죠? 예, 아무래도 좀 바른 자세는 아니니까요. 네. 예,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엎드리는 쉬는 시간에 또 엎드려 있는 거 이 엎드려 자는 친구들 많은데 허리에 괜찮나요? 또 엎드려서 책 읽는 자세는 어떤 거예요? 엎드려서 책 읽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사실 힘들죠. 엎드려서 책 읽는다는 거는 몸이 비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똑바로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엎드려서 이렇게 보통 침대에서 엎드려가지고 책을 저도 조금 종종 보긴 하는데 올해는 못 버텨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허리가 신전되는 거죠. 뒤로 예, 예, 이렇게. 예, 예. 허리가 이제 뒤로 젖혀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허리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목에 목에 긴장이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계속 답변 듣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수상 레포츠를 즐기다 허리를 삐끗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 파스를 붙여도 이틀째 나아지질 않는데 네. 어느 정도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에 가야 될까요? 보통 이제 스포츠 운동을 하다가 이제 통증이 오는 경우는 사실은 근육에서 오는 통증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염좌라고 하는 거죠. 허리 아, 삐끗했다. 삐끗. 예, 근육이 갑자기 뭉친다든지 긴장된다든지 그래서 오는 통증이 많거든요. 보통 초기에는 우리가 냉찜질을 하고요. 어느 정도 통증이 좀 가라앉게 되면은 부종이 좀 가라앉게 되면 한 2, 3일 지난 다음부터는 온찜질하고 조금 안정하고 약을 복용하게 되고 보통 대부분의 통증은 일주일 이내에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까지는 기다려 보실 수 있고요. 일주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 또는 신경학적 증상으로 뭐 마비가 온다든지 그럴 때는 빨리 병원에 와 보시는 게 좋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일주일 이상, 일주일이 네네. 기준이군요. 예.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김홍균님께서요,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주 정도 지났는데 종아리 통증이 여전히 심합니다. 걷기 운동만 하고 있는데 허리 수술 후 언제부터 이런 스트레칭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좋은지 물어보셨어요. 네, 보통 이제 수술 범위 크기에 따라서 또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3개월 지난 다음부터는 저희가 근력 강화 운동을 하라고 하고요. 제일 좋은 스트레칭 방법은 사실은 전신 운동이죠. 국민체조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허리뿐만이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같이 운동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 마이케이에서요, 산소 같은 점점점점님께서 추간판 탈출증으로 입원했고 MR에 판독을 했는데 일단 수술을 하려다가 증상이 호전돼서 신경 성형술 시술을 받았어요. 이건 좀 어떻게 할까요? 수술하고 신경 성형술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예,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절제하는 거를 얘기하고요.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주로는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시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통증이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탈출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하지 않고 예, 신경 성형술 시술만으로도 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이거 진짜 궁금한 거 있었는데요.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의자가 있는지. 요즘에 이렇게 뭐 마트나 요즘 뭐 선전하는 거 보면 이렇게 간단한 의자 앉는 뭐 이렇게 보조 도구 같은 걸로도 허리를 세워준다고 하는 것도 예. 있고요. 그리고 허리 건강을 뭐 엄청 고심해서 만들었다는 의자들도 많은데 네네네네.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예, 아무래도 생각하세요?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의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도 바로 잡아줄 수도 있고요. 허리 근육이 뒤쪽, 긴장을 좀 완화시켜 줄수 있는 그런 또는 바른 자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자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등받이가 있는 게 좋나요? 그렇죠. 예. 그리고 높이는 어느 정도 높이라면? 높이는 이제 앉아 있을 때 무릎이 한 90도 정도로 편안하게 다리 이제 지면에 발바닥이 닿는 정도, 그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경우나 제가 뭐 삐끗한다고 아까 염자 네네. 얘기하셨었잖아요. 이럴 때 개인이 좀 해볼 수 있는 올바른 허리 찜질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우선은 이제 급성 통증이 있을 때는 대부분 뭐 넘어졌다든지 근육이 뭐 타박을 입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부어오르게 되잖아요. 그때는 좀 차가운 냉찜질, 얼음 주머니 같은 데다 넣어서 한 2, 3일 정도 좀 냉찜질을 하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통증을 지속적으로 이제 완화시켜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온찜질로 바꿔서 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에서요, 이지환님께서 앞으로 자꾸 숙이면 디스크가 뒤로 탈출한다는 얘기가 많던데, 숙이는 자세 괜찮나요? 물어보셨어요. 네, 뭐이 자세가 어느 정도 숙였다고 이제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온다기보다는 이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이 약화된 상태에서 또이 디스크는 디스크 안에 수액이 있고 싸고 있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찢어지면서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거는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비트는 동작이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책상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 오른쪽이나 왼쪽에 지우개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비틀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그때 제가 이렇게 해서 뭘 이렇게 짚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 하면, 동작을 할때 허리 디스크에 하중이 많이 가고 또그 상태에서 비틀기 때문에 이 뒤쪽 섬유륜이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동작이 제일 안 좋고요. 허리를 뭐 충분히 이렇게 뭐 숙이고
젖히는 그런 스트레칭 동작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용란님께서요, 허리 4번, 5번이 팽윤입니다. 팽윤이라는 단어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예, 팽윤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크가 완전히 탈출된 것은 아니고요. 팽팽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안에 압력이 좀 많이 올 수가 있어서요. 이 섬유륜에는 이제 통증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신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팽윤이 있으면 허리 통증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는 이 디스크 자체를 어떻게 해줄 튼튼하게 해줄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위 근육을 좀 튼튼하게 해줘야 될 거고, 특히 이렇게 팽윤이 있는 경우는 섬유륜이 찢어지기가 쉽거든요. 네. 특히 이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지금 팽윤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돼. 하나의 또 이런 것도 MRI 찍어보면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이 병원에서 MRI가 이게 보험이 다 되나요? 아, 그건 질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어떤 게 좀 보험이 적용이 예를 들어서 뭐 척추 골절이 있다든지 아니면 종양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보험이 되고요. 일반적인 디스크 이런 경우는 보험이 안 됩니다. 그 앞서서 생로병사 본방에서 척추 압박골절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어르신들 이제 뼈가 약해지니까 본인도 척추가 이렇게 주저앉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어떨 때 수술이 필요하고 어떨 때 그냥 놔두는지 이 기준이 뭔가요? 압박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정할 수가 있는데요. 압박이 심하지 않고 통증만 있을 때는 사실은 보조기만 채워서 그냥 골절되어 있지만 그렇게 안정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고요. 만약에 골절이 너무 심하게 돼서 뒤쪽으로 그 골편 조직이 신경을 심하게 누른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고요. 또는 척추 골절로 인해서 척추 변형이 심하게 오는 경우 그런 경우도 우리가 고정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요. 한홍균 님, 제가 영어를 어떻게 잘 읽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디스크 제거 수술 후에 5주가 지났는데 10분 정도 서 있거나 30분 정도 앉아 있으면 종아리와 발 뒤꿈치가 많이 아픈데 이거 다른 질환이 있는지 검사해 봐야 할까요? 네, 수술한 지 지금 한 5주 정도 지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환자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빨리 회복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통증이 좀 오래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돼서 신경이 많이 부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좀 회복 기간이 좀 오래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 더 보존적인 치료하고 조금 경과를 보시고요. 만약에 통증이 좀 오히려 더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좀 지속적으로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한번 다시 한번 혹시는 수술에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다시 또 제거했지만 또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번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북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정경성 님께서요. 할머니가 수영이 허리에 좋다고 들으셨다고 수영장에 다니시는데 걷기만 하신대요. 이것도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예, 특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수영장에서 걷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관절도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뛰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척추를 뭐 튼튼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또 관절이 망가질 수가 있는데 이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사실은 근력을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력이 강화되는데 저항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관절에는 크게 부담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운동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허리 통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시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하나 이렇게 정성껏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남세브란스병원의 구성욱 교수님 모셨는데요. 오늘 처음 이 생로병사 소셜 라이브 참여하신 소감 어떠세요?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좀 재미있고요. 질문도 다양하게. 평상시에 외래에서 뭐 많이 듣던 질문인데 이렇게 막 그런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답변 하나하나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도요, 평소 바른 자세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허리 운동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 척추신경외과 교수와 함께 했고요. 생로병사의 비밀 소셜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